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총리가 다스리던 이집트로 이사 와서 살게 된 지도 언 40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무려 수십만 명이나 되니까 부려먹을 사람이 많아서 좋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다가 언젠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이집트를 공격할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엄청 혹독하고 무리하게 일을 시켰어요. 빨리 못하나? 너네는 사람이냐 군병이냐? 벽돌 어서 더 만들지 못해? 에이 철석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을 괴롭히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다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여자 아기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그냥 산채로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남자 아기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산파들에게 잊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죠. 욕심쟁이, 심술쟁이, 게으름뱅이 바로왕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영원한 노예로 삼는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이집트에 사는 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 아기니까 뭐 강에 던져서 죽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기가 원체 또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숨겨놓고 길렀어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는 자꾸만 더 커져갈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Mother, 하나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아기 엄마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엄마는 갈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어 만들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칠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는 그 갈대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갈대 숲에 숨어서 바구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갈대 바구니는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왕의 딸 공주님이 목욕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공주는 물에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신기해서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공주 프린세스, 저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이런 가위 없어라. 딱 봐도 이스라엘 애기네. 어떻게 하지? 나 애 안 키워봤는데. 바로 그때 최고의 타이밍. 숨어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뛰어갔어요. 이번엔 미리암 M. 공주님, 아기를 위해 돌봐줄 사람을 구해드릴까요? 아니, 갑툭튀, 넌 누구? 아, 몰라. 아, 그래,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미리암은 신이 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공주님이 우리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으니까 엄마 빨리 가요. 엄마 빨리. 이번엔 엄마 M.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는 얼른 공주에게로 달려갔어요. 물론 아기를 전혀 모르는 척 했죠. 저기 아기 낳아봤죠? 그럼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잘 좀 키워주도록 해요. 알았죠? 네, 공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자라도록 해주셨답니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무럭무럭 잘 자랐죠. 아기의 진짜 엄마이자 유모는 속닥속닥 모세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넌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궁궐에서 자라더라도 고생한 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모세는 훌륭하고 멋진 청년이 되어갔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요. 프리덤! 이젠 자유다!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모세를 따라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비밀병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